오늘 그 첫 번째 관심 종목 볼 부분은 일단 DB손해보험입니다.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율 개선 폭과 채권 매각이익 모두가 추정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인보험 신계약 판매 증가로 인해서 사업 비율이 상승하는 그러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2020년 이후에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움직임이 좀 제한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PBR이 현재 0.4배이고 퍼가 5.5배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평가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 누적 신규 수주가 7조 500억이 넘는 그러한 부분으로 연간 목표 또 11조 원에 대비해서 65%까지 좀 달성해 놓은 상황인데,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양호한 그러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수주 잔고가 42조가 넘는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4년치 일감이 확보되었다. 특히 건설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수주 잔고가 향후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보이는데, 이러한 수주 잔고가 높다라는 부분은 당분간 GS건설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2010년도에 이 스페인의 수출의 업체인 이니마를 인수하고 또 자이에스디라든지 또 분산형 에너지, 데이터센터 등으로 여러 방면의 사업을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GS건설 같은 경우는 관심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세 번째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한 그 실적을 보여줬고 주가 움직임도 굉장히 좋지 못하다가 최근에 반등하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줬는데, 4분기의 실적도 3분기와 더불어서 이제 조금씩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내년에는 올해 부진했던 백화점하고 컬처웍스 쪽에서의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현재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 효과의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또 이 할인점이라든지 슈퍼마켓 쪽에 그 실적 개선도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에는 관심권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상 키워드린 김성훈 전문가였습니다.